안녕하세요.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 예수 사랑 여기의 시간입니다. 네, CTS 앱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지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예수 사랑 여기에 오늘도 방송 가족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우리 이웃들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나눔의 통로가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더욱 풍성히 경험하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의 주인공이 기다리고 계시나요? 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요. 50대 중반의 나이에 파킨슨 판정을 받고 벌써 10년 넘게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신 한 전도사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양영모 전도사님이시고요. 이 자리에는 아내이시면서 호립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강순희 목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른 아침에 오시느라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뭐 저희들이 지금 남편 되시는 전도사님의 그 질병에 대한 이야기, 파킨슨병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고 그 병이 어떤가 심층적으로 이해는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네. 파킨슨병 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 병인가요? 그는 이제 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예민해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이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이렇게 신경질을 내고 또 이제 몸이 이렇게 근육이 신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그 자기 몸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많이 막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는 그런 것들이 심하죠. 그래서 예. 병이 진행이 될수록 예, 근육이 네. 점점 더 예. 수축되면서 이제 근육 활동을 정말 못하게 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이 자리에 전도사님께서 직접 나오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직접 뵙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양영무 전도사님과 강순희 목사님의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충남 아산, 작은 컨테이너를 조립해 만든 이곳이 양영무 전도사의 거처입니다. 네, 내 오른쪽 다리가 지가 나온 것 같아요. 다리가 꼬부러졌네, 이게. 이게 좀 너무 많이 휘었어, 이렇게 지금. 근데 여기가 피가 이렇게 너무 이거 저기 많이 막 힘줄이 터졌나? 또 가서 검사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많이 아파요? 지가 아직 다 부러진 것 같아요. 여기? 이쪽에? 아파요. 하루에도 몇 번씩 몸이 굳어지고 떨리는 증상을 겪는 양 전도사. 파킨슨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한 10년 됐거든요. 그래서 몸이 점점 이렇게 굳어져 가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안 풀어주면은 힘들어요. 괜찮아요? 입이 너무 떨리는데 뭐 이거 여기 아프진 않아요? 머리가 좀 아파요. 병의 진행 속도라도 늦출 수만 있다면 지켜보는 강순화 목사의 속이 타들어갑니다.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뭘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죠. 선 믿음, 경험된 믿음을 가지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치료법이 없는 병이기에 오늘도 애끓는 심정으로 연약한 남편의 몸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원하시는 그 계획대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손에 쥔 것은 많지 않았어도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했었던 양영모 전도사. 교정 공무원으로 30년이 넘는 세월을 일해오다 특별한 소명을 받고 6년 전부터
호렙산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뇌신경세포가 손상되는 파킨슨병 판정을 받은 이후 남편 양영모 전도사의 몸은 갈수록 약해졌고 얼마 전엔 대장암과 부신암 수술까지 받는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고 아이들과 아내와 그 모든 것들이 지나온 날들이 주마다 저를 스쳐 지나가면서 힘들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있겠지 싶어서 신앙으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울면서 바닥에 주저앉아서 기도하는데 호세아서 6장 말씀인가요? 내가 너를 찢었으나 고친다고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슨 일을 계획하시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 말씀 붙들고 그냥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거든요. 몸이 굳어갈수록 희망도 사라지는 듯한 절망의 시간. 아이고 허리야. 허리 때문에. 통증이 심할 때는 집안에서 한 걸음 옮기는 일도 버겁습니다. 여기? 많이 아파. 여기가? 파킨슨으로 인해서 어깨가 이렇게 좀 많이 굳어요. 만져봐가지고 어느 부분이 더 굳어 있으면 거기를 매일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너무 많이 묻혀있어요. 아우 너무 아파. 좀 아파도 참아 이거 풀어야 돼. 이거 뭉친 거 안 풀으면 안 돼. 아내의 세심한 손길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버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입맛이 없어도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지. 호박 따다가 붙여줄까요? 밀가루 입혀서? 그래요. 고마워요. 교회 옆 공터에 마련한 작은 텃밭. 파킨슨병에 채소를 많이 먹어야 좋다는데 걱정 없이 주고픈 마음에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참외도 키우고 호박도 있고 뭐 야채, 고추, 가지, 모든 거 상추, 야채 다 키웁니다. 그냥 경제적으로도 또 좀 어렵기도 하지만 또 우리 남편 무궁에 먹여야 좀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여름 햇빛과 에너지를 흠뻑 받고 자란 건강한 채소들로 식사를 준비하는 강순희 목사. 이 음식 먹고 속히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지만 무더위에 지친 남편의 입맛이 살아나고 몸도 회복되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일용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먹고 강건하여 줄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떨리는 증상 때문에 숟가락, 젓가락질이 불편하다 보니 식사 시간에는 특히 더 마음이 쓰입니다. 이렇게 찍어서 드셔. 파킨슨 때문에 손이 많이 떨려가지고 이게 잘 불편해니까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식사가 끝날 때까지 채 한 술도 뜨지 못하고 온 신경이 남편에게로 향해 있는 강순희 목사. 강하고 든든했던 남편이 갈수록 약해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오전에 잘 드셨는데 아프고 나서 저렇게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냥 눈물이 나와요. 잘 먹지도 못하는데 약은 점점 늘어나 한 번에 삼키기 버거울 정도인데요.
파킨슨 때문에 드시는 약이고요. 요거는 이제 변비 때문에 드시는 약. 요거는 이제 허리 한 이제 10년째 되다 보니까 합병증이 이제 전립선 또 허리 아프고 또 이렇게 변비가 심해지고 이래서 먹는 약이 아침에 이렇게 한 주먹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이 좀 걱정이 되고 있어요. 저쪽에다가 약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삶. 그래도 이렇게 남아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날 오후 24시간 남편의 곁을 떠나지 않던 강순희 목사가 어디론가 향합니다. 저희 성도가 지금 몸이 안 좋은 성도가 있어서 그 성도 신방 좀 하려고 갑니다. 남편의 투병 생활을 겪으며 성도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됐습니다. 집에 있었어? 네. 엄마 어서 오세요. 어떻게 지냈어? 오늘 엄마 아빠 산소 갔다 와서. 아 그랬어? 여전히 그렇죠. 울적했어? 오빠 보니까 안타깝죠. 너 언니까지 보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전했어. 그 말을. 그 말을 했어야지.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삼일때 뵐까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이 그 말씀을 붙들고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정말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성도가 세심한 보살핌에 성도들도 늘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힘든 나보다 더 아픈 시분이 있으니까 나는 그분에서 아픈 티를 못 내더라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점점 나아져가지고 우리 교회가 많이 발전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전도하고 불쌍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방을 마치고 나선 산책길. 그런데 양영모 전도사가 몇 걸음을 채 넘기지 못하고 아내를 찾습니다. 땀이 다 나네. 덮밤이 나나죠. 덮밤이? 익숙한 듯 약을 건네는 강순희 목사. 언제 도파민 농도가 낮아질지 몰라 산책도 마음 편히 하기 어렵습니다. 약 기운이 떨어지면 가다가 이렇게 멈춰서서 몸이 저렇게 걸음이 잘 안 걸려요. 그래서 약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지난 10년 한결같이 곁을 지켜준 아내를 생각하면 고맙고 미안할 뿐인데요. 고마운 마음을 담아 양영모 전도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화이팅 합시다. 진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렸으면 좋겠고 정말로 하나님께 조그만 것이나마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당신한테 고마워요. 이 파킨슨의 목이 잡혀서 이 찬양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 기계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기로라도 찬양을 올려드리니까 좀 제가 보기에 마음이 참 기쁩니다. 늘 흔들림 없이 남편의 곁을 지키는 강순희 목사지만 걱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사례비 없이 생활하며
교회 운영까지 해야 하다 보니 막막한 벽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전기세나 뭐 물 같은 거 사용하거나 가스 같은 거 이런 또 이 집세도 지금 한 3개월 정도 밀려 있는데 너무 이제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이 달달이 다가오는 것들이 너무 부담스럽기는 하죠. 어디서 나오는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힘듭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늘 다짐해보지만 어느새 무성한 잡초처럼 자라나는 근심들. 암담한 현실 속 걱정거리도 이렇게 뽑아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슬플 때나 낙심될 때나 좌절될 때나 항상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친정아버지한테 쏟아놓듯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실컷 울고 나면 막 마음이 기뻐지거든요. 살아갈 소망이 생기거든요. 참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남편의 회복과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강순희 목사.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깊어가는 여름, 호렙산 교회의 주일 예배 준비가 한창입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성전 이곳저곳 음향 장비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양영모 전도사. 약 기운이 떨어지기 전까지 서둘러야 합니다. 제가 예배를 준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다는 이만큼이라도 건강이 할 수 있음에 감사하죠. 지금은 비록 규모도 작고 허름하지만 양전도사에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사실 처음 아내가 개척을 한다고 했을 땐 고생을 하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 반대를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좀 더 건강할 때 많이 도와주지 못한 것이 후회되고 미안할 뿐입니다. 컨테이너 한 동에 간이 의자 몇 개를 펼쳐놓은 것이 전부지만 주신 소명대로 단 한 영혼을 위해 오늘도 단 위에 선 강순희 목사.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신 그 말을 그 자리에서 듣고 그대로 우리가 실천을 하느냐, 아니면 그 말은 들었는데 내 경험, 내 고집, 내 생각대로 하느냐, 바로 그거에 따라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순종하기 어려운 세대의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힘들지만은 하나님, 이 힘든 이 세상 속에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때까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와도 같은 인생길, 끝없이 이어지는 척박한 광야를 지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기에 오늘의 고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절망 속에서 치료 차원으로 시작한 에어로폰 연주. 불편한 몸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연락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로 영혼들을 살리고 싶어서 열정이 너무나 뜨거우신데 몸이 좀 불편하시고 좀 전선이 그러시니까 저는 기도밖에 해드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뭐 다른 건 도와드릴 건 없습니다. 그냥 안타깝고 늘 눈물만 나올 뿐입니다. 병든 몸이지만은 이 병든 몸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 더욱더 감사하고 앞으로는 정말로 이 주님의 은혜로 치료가 다 되어서 더 건강한 몸으로 더욱더 열심으로 뜨거움으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파킨슨병. 몸이 굳어갈수록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약의 힘을 빌어 하루하루 버티고 또 버티는 삶이지만 지금까지 기도하며 든든히 곁을 지켜준 아내 강순희 목사 덕분에 지금까지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병의 고통 그 한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셨고 불완전함 속에서 온전한 감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힘이 다하는 날까지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양영모 전도사의 찬양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삶의 현실에서 고난과 맞서 싸워야 하는 한 가정의 모습, 그리고 목회자의 가정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고난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고난을 하루하루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도록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상에서 불편한 몸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전도사님의 고백을 우리는 들었고 보았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와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실천 미라클 가족들께서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양영모 전도사님의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난의 시간이지만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파킨슨 병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약으로 최대한 통증을 줄이고 잠깐이라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상황인데요. 성도가 두세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미자립 교회이다 보니 사례비는커녕 빠듯한 생활비를 줄여가며 교회 운영을 해야 하는 아주 빠듯한 상황입니다. 투병 생활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은행 00700의 천사 실천 미라클 계좌로 많은 도움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후원 문의는 026333-0070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남편이신 전도사님께서 파킨슨병을 처음으로 이렇게 판명받았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한 10년 전 되는데요. 10년 전. 네,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그 허리 때문에 너무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왔어요, 허리가.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수술이 아니고 시술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완치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시술을 그때 당시가 600만 원인가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했는데 그래도 낫지 않고 온몸이 그때부터 떨리고 걸음도 안 걸리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 가가지고 알아보니까 이게 파킨슨 진단이 이제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목사님 그때 어떠셨어요? 저도 이게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 힘들었지만 본인은 아예 밖에 나가지를 않고 대인기피증이 와가지고 방 안에서 그냥 너무 충격을 많이 받으셔서 충격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아예 대문 밖에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럼 그래가지고. 이후에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잖아요. 네네. 그럼 현재 상태는 우리가 영상에서도 잠깐 보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시는지요? 예, 얼굴이 이제 여기 입서부터 다 이렇게 덜덜덜덜 이렇게 평소에도 계속 이렇게 떨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발은 계속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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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흔들고, 그다음에 이제 몸이 이렇게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흔들면서. 그럼 아까 연주할 때 이게 리듬을 탄 게 아니라 아니고 흔드는 거예요. 흔들려서 그러셨군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지지할 만한 그 근육의 힘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되셨군요. 그래서 혹시라도 서서 이렇게 하다 보면 넘어질 경우에는 이제 뇌진탕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의자 놓고 앉아서 하면 또 어느 정도 조금 이게 이렇게 안정적이 되기 때문에 앉아서 이제 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연주를 항상 하게 되죠. 목사님께서 손과 발이 돼주셔야만. 네, 제가 어디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네. 혹시라도 넘어지면 본인 스스로 방어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도사님께서 파킨슨병 외에 암 진단을 받으셨다는 얘기가 아까 잠깐 나왔거든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 이제 파킨슨 진단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가게 됐는데 또 이제 이렇게 검사를 보통 하면 MRI 검사, CT 검사는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굉장히 하다 보니까 장에 무슨 이제 이렇게 혹이 있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한번 자기가 3일 금식을 한번 해본다고. 그래서 금식을 좀 하는 중에 본인이 이제 이렇게 너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119를 불러서 병원을 갔더니 그게 이제 장암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이제 견디다가 그게 이제 암으로 발견이 돼서 이제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암 수술이 잘 됐나 그걸 보려고 이제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봐야 된다 그래갖고 검사를 하니까 위에가 가슴 뒤쪽에가 또 그렇게 그런 혹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암이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처음에는 막 림프종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혈관을 타고 아무데나 이렇게 지면은 전이가 돼서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 저희가 막 울면서 이제 합심해서 진짜 막 기도하고 저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부신이라고 그 하얀 심줄 같은 데가 나 있는 암이래요. 그런데 이게 너무 위험한 곳에 있어서 일반 병원에서는 또 관리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유명하다는 그런 병원에 가서 이제 검진을 다 받았는데 수술을 할 수가 없대요. 너무 위험한 데가 있어가지고 그게 그래서 배를 이렇게 개복한다고 그러잖아요. 다 수술을 이렇게 열어서 해도 장담을 못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럼 하나님 손길밖에는 없다. 이것은 하나님밖에 고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서 저희 성도들도 모여서 기도하고 저희도 기도하고 아는 지인들도 모여서 진짜 엄청 날마다 막 기도를 했는데 한 의사 선생님이 1년 정도는 지켜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적이 일어난 게 그 수술을 못 한다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럼 한번 자기가 해보겠다고 그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거 응답이 왔다고 우리 이제 그래갖고 너무 좋아서 이제 가가지고 다행히 수술을 했는데 개복하지 않고
기계로 만들어서 국간경 수술 성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그때 하나님께 진짜 온 교인이 다 울고 저희도 너무. 아, 저 목사님 처음 뵀을 때 무슨 좋은 강사님이신가? 목소리가 굉장히 걸걸하셔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말로 기도를 정말 밤낮으로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도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이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는 감동이 없고 은혜가 되는데 실제 오랜 세월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가족들 여러 가지로 함께 생각하고 섬기면서 힘든 순간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남편이 투병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가 어느 순간이셨습니까? 남편이 이제 자기 몸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가 조정하고 싶은 대로 이게 안 되니까 무엇을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막 안 될 때 막 그 애타는 그거 보고 그다음에 그래도 또 성전에 나와서 자기가 막 이렇게 흔들어가면서라도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막 이렇게 흔들며 기도할 때 그래도 그때 보면 아 좀 건강한 몸으로 부르짖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어찌 보면 너무 완벽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계시니까 또 목사님께서 더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영상에서도 이제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이 불편해 하실 때마다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주무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도 그 전도사님도 풍채가 있으시고 또 목사님은 또 좀 작으시잖아요. 연세도 있으시고. 목사님은 괜찮으세요? 힘에 붙이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조금 당뇨 때문에 조금 이제 힘이 드는데 이제 다른 곳은 그래도 아직 좀 건강하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한참 하다 보면 이렇게 볼록 이렇게 나와 이게 근육이 이렇게 볼록 나오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손목을 많이 이제 쓰다 보면 손목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손목 터널 증후군. 이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도 그래도 저가 아니면은 또 남편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셨구나. 아까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 연주하시던 에어로폰 저는 처음 봤어요. 오늘 이런 악기도 있구나. 그런데 연주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은혜롭고 뭐라고 그럴까 영감 있는 멜로디와 함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악기 연주의 은사가 있으셨나요? 원래는 없었어요. 아, 그러세요? 예, 원래 음치고 저 박자도 잘 모르고 진짜 그러는데 이제 그 파킨슨의 입술 운동과 이 이제 손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막 진짜 끈질기게 막 이게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겨낸 거죠. 그래도. 그러니까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정말로 은혜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10년 넘게 환자를 돌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개척을 하셨는 그 결심이 사실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까지 이렇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다 막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말 어떤 일을 해도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시냐. 도대체 그 길을 알려달라고. 저를 이렇게 막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하신다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했는데 제가 안 가고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러셔서 하나님께서 개척하시라는 말씀이 오늘 제게 들렸다. 그래서 비록 남편이 힘들고 어렵게 했지만 환경도 어렵고 모든 것이 다 어렵지만 제가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뭐든지 저는 이제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 조금 자갈만 깔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포그레인 기사 하나 불러가지고 가루에 그거 이제 깔고 그렇게 해서 그 컨테이너로 짜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지금 화면에서 봤던 네, 그 농막 네, 그 네, 그걸. 아. 그러면 사실 투병 생활을 하려면 먹는 것이나 생활비도 적지 않게 필요한데 특별히 사례비도 없는 미자리 교회 형편에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어떻게 감당하고 계세요? 그게 3개월이 밀리면 전기가 끊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다른 생활비를 줄이고 전기가 끊어지면 네. 에어컨도 못 켜죠. 네. 성도가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또 에어컨은 켜야 되잖아요. 요새 그러니까. 전기 없으면 밥도 못 해 먹어요.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죠. 예, 네. 그래서 이제 한 달씩만 이렇게 네. 그냥 밀어 나가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어려운 교회 이렇게 자금이 뭐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네. 그걸로 이제 밀린 전기세를 해결해야 된다고 이제 한 달치 이렇게 네. 또 네. 뛰어서 해결하고 그거 놓고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밀어라고 이렇게 예, 저 이제 그렇게 정말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네. 만나를 먹이시는 그걸 네. 경험하시면서 어려울 때는 왜 이렇게 고지서가 빨리 와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래도, 공공요금도 예. 연체되고 교회 월세도 밀리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예. 있는 상황인데 어쩌다가 전도사님께서 예. 몸이 아프다, 응급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예. 병원을 방문하실 때 굉장한 부담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면은 이제 또 병원비가 예를 들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자식들한테 조금씩 부담을 시켜서 네. 이제 뭐 카드를라도 긁어놓으라 네. 이렇게 해갖고 네. 이제 해서 내게끔 해야지 네. 제가 어떤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야기를 네. 들어보면 어려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8월 달에 이제 저희가 그렇게 이제 땅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계약 기간이 이제 만료돼서 사실 이제 이렇게 떠나야 되는데 이제 방송에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 땅 주인이 그래도 조금 더 살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이제 감사한 아이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건물이 보시다시피 이제 다 가 네. 건물이잖아요. 네. 아니 그러다보다 네. 나가라고 그러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요? 가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면서 이기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께서 그동안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것에 응답을 받으셨잖아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나머지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강순희 목사님과 양영호 전도사님께 도움 주실 분들은 바로 지금 우리은행 007000의 천사 7점 미라클 계좌로 많은 도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는 02-6333-0070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허 목사님 이 시간에 양영무 네. 전도사님 그리고 네. 목사님 위해서 네. 기도를 특별히 더 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방송 가족들이 더 함께 합심해서 강하게 하실 것 같네요. 네, 물론입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삶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리에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피난처라는 고백 속에서 하루하루 눈물 닦으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흘리는 슬픔의 눈물을 주님의 손으로 닦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 손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달리다굼 주께서 말씀하신 그 능력이 역사하여 파킨슨 병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도와주셔서 자유롭게 만방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악기로 연주하며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해서 이 땅에 질병으로 생활고로 고난받는 많은 이들이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간증과 삶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것 많습니다. 일일이 이 시간 다 구하지 않더라도 사정사정 하나님 그 사연의 아픔을 주님이 아실 터이니 도와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도록 역사해 주셔서 오늘의 이 시련과 고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신 고난을 주셨을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매일같이 울고 울고 가지요. 볼 때마다 안쓰럽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고통이 찾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께서 지켜주. 비록 떨리는 입술과 떨리는 몸이지만은 이 병든 몸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 더욱더 감사하고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내 생에 다하는 날까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리라고 나를 인도하시리. 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에 섬김이 없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내미는 손이 없다면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살고 있지만 내일 하나님 이들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소망한다면 오늘 함께 도와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사랑 여기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마음의 감동에 따라 얼마든지 기도로, 물질로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틀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